내가 국악에 빠진 이유. 네, 자 오늘 첫 무대 열어주신 고영렬 씨 어떤 이유로 국악에 빠지셨을까 싶네요. 예,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수영 선수를 하려고 수영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어 근데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낮으세요? 아침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멋져요, 너무 멋져요. 예. 근데 원래 수영 선수를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던 와중에 그 폐활량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찾다가 아하. 마침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판소리를 함께 배우러 다니면서 수영을 잘하려고 판소리를 배우셨네요. 처음에 목적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수영을 접고 국악을 네, 수영을 많이 했던 탓에 호흡이 좋아가지고 판소리가 조금 잘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 아니 건반악기랑 우리 소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그러니까요. 미처 몰랐어요. 예, 건반악기가 사실 그 어쨌든 판소리도 타악기랑 하는 장르다 보니까 네. 예, 건반악기도 타건악기라고 그렇죠. 때문에 그 리듬을 좀 타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고영렬 씨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정규 음악 학원에서 배운 네, 전문적으로는 배운 적이 없고 그냥 혼자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교 다닐 때 네. 앞에 피아노가 이제 있으니까 예. 전 이제 예술고등학교 예술대학교를 나오면서 피아노가 있는 연습실에 이제 앞에 앉아서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누르면서 연습하다 보니까 한 손가락이 두 손가락으로 치고 있고 나중에는 열 손가락으로 천재네요. 예.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다른 악기도 그런 식으로 배운 적이 있으세요? 배운 거는 사실 지금 많이 있진 않고요. 그냥 혼자서 연습을 막 해금도 연습하고 있고 저기 트럼펫 같은 것도 연습도 하고 있고 예. 혼자서 연습하면 막 악기가 부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뭐 다른 분들도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도 비슷하신가 봐요. 봐요. 네. 자 예, 유태평양 씨 뭐 죄송합니다만 신동이셨잖아요. 근데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겸손의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김난희 씨는 어떻게 하다가 국악에 빠지게 되셨을까요? 저는 거의 말을 시작할 때부터 연기자가 꿈이었어요. 연기가 있으셨군요. 네. 배우가 되고 싶어서 연기 학원을 갔는데 제가 고향이 전주다 보니까 특기로 판소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연기보다 소리가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주객이 전도된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아니 지금 고영렬 씨도 그렇고 원래 다른 꿈을 추구하다가 네, 네. 얼떨결에 우리 소리를 하신 거네요. 장서윤 씨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어떻게 하다 국악에? 저는 7살 때 판소리를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제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목소리가 허스키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판소리를 하면 허스키한 목소리가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한번 이제 시켜보자 했었는데 오빠 유치원 장기자랑에 제가 대신 나가서 노래 부르고 할 정도로 약간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던 거 같아요. 오빠는 떨어지고 자기는 올라가고? 그렇죠. 뭐 제가 다 그런 거죠. 아니 겉으로 보기엔 차마니 양가집 교수 같으신데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는데 어린 시절은 아주 쾌활하셨나 봐요. 네. 오, 좋습니다. 자 네. 그럼 우리 김준수 씨는 어떨까?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이제 동요를 배우다가 국악 동요를 이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국악 동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요를 배워서 또 지역에서 열리는 국악 경연대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판소리 하는 누나의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죠. 그래서 판소리의 매료가 되어가지고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하는 누나의 매료됐었다가 네. 그러니까 누나의 매료된 거예요? 판소리의 매료된 거예요? 그 이분이... 누나의 소리의 매료가 되었는데 네. 잘 빠져나갔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소리에 대한 것들이 가슴에 와닿아서 네. 배우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때 그 노래가 뭐였는진 기억하세요? 그 춘향가의 갈까보다라는 대목인데 정말 춘향이가 님을 그리면서 애절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대목이거든요. 그 대목이 저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꽂혔던 것 같아요. 그 누나가 춘향이었구나 그때 준수 씨에게는. 네. 누나는 잘 있죠?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살고 있을 것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린 시절의 첫 시작을 기억합니다만 사실 유태평양 씨는 기억도 안 나던 시절에 소리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태교를 국악으로 뱃속에서 이미 네, 네.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 늦깎이의 국악을 시작을 하셨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그래서 저희 스승님이기도 하신 또 조통달 선생님께 저희 아버지께서 사사를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그러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도 연결이 이 좋은 됐지.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음악을 한번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셨나 봐요. 야. 그래서 이제 태교도 국악으로 하게 되고. 그러면 네. 몇 살 때 소리를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 판소리를 시작한 건 4살 때 시작을 했고요. 4살 때. 네, 첫 공식 데뷔 무대는 3살 때였고요. 어머. 네. 아니 뭐 이쯤 되면은 도레미파보다 궁상각치유를 더 먼저 외웠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뭐가 뭔지 모르고 시작각치유도 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네. 어렸을 때 그냥 말을 좀 유창하게 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냥 음악과 함께 무대에 서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선생님 댁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국악을 들을 시간이 많았고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그런 환경이지 않았나. 예. 어린 시절에 흥보가 완창할 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는 이제 만 6살 때니까. 네. 그 완창할 때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있었어요. 진짜요? 정말요? 정말. 그래갖고 그 조동절 씨하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완창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네. 저 애가 가사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부를까? 어허. 이게 또 아주 또 의문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얼굴이 동그랗고 아주 이쁘고 지금은 수염이 있으니까 더 이뻐. 그 시절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오, 그래요? 함께 네. 보시죠. 건너간다 홍보가 건너간다 형님 동네 홍보 문안요 아직도 저 친구가 제가 맞나 모르겠네요. 형님 형님 동네 홍보를 소이다. 빛납니다. 형님 좋잖아 빛납니다. 이야. 세상에. 예. 아니 저 무대가 기억은 나요? 기억은 나요? 아니 기억이 안 나죠. 기억 안 나는구나. 기억 안 나죠. 저 초록색 네. 예쁜 한복도 기억이 안 나요? 저 한복은 실제로 집에 있어요. 네네 아직까지 어렸을 때 한복은. 사실 김나니 씨도 10살 때 춘향가 완창하셨다면서요. 아니, 완창은 아니고 네.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까 네. 가사를 알아들을까 궁금해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선생님께서 그냥 하시니까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지 그렇지. 사실 모든 가사를 이해하고 부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근데 사실 자라나면서 또 경험이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확실히 조금 더 가사의 내용이나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태평양 씨는 경험을 쌓을 틈이 없었으니까. 그러게요. 네. 저 완창하고 나서 무지하게 먹더라고 좌우지간. 너무 길어서 배고팠다 그러면서. 아니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공연할 때마다 막 육회 이런 것들을 오오오. 항상 싸서 도시락처럼 공연 전에. 아니 무슨 여섯 살이 육회를 도시락을 싸요.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어린 시절에 아프리카로 유학을 갔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타악기를 배워온 건가요? 네네 아프리카 이 음악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의 어떤 전통 또 타악기인 젬베를 배우고 싶어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년 정도 유학을 했었습니다. 혼자 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뭐 어머니와 제 동생하고 이렇게 같이 셋이서 가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니 그곳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의 소리를 좀 들려주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어떤 이제 학생들이 여는 행사나 예.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이렇게 축하 공연처럼 학생들이 하는 공연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국의 소리를 들려주자라는 취지에서 설장구 같은 것도 치고 그리고 판소리도 제가 직접 하고 하면서 이 판소리나 우리의 음악을 실제 그 학교에서 행사에서 해봤던 적이 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소리 듣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제가 불렀던 판소리가 쑥대머리였는데 이 춘향가 중에 굉장히 이 절절한 그리고 슬픈 내용이 담긴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 대목을 외국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이해를 하고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사는 모르지만 그 뭔가 감정의 애절함이? 그 선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부담 뭐 이렇게. 자 그러면 네, 그